오늘 저는 마커스 보그의 그한 권의 책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서출판 비하에서 나온 그 마커스 보그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한국 기독교가 한 오랫동안 4, 50년 정도 그 세계 기독교의 유례 없는 급성장을 이제 가져왔는데 또 급쇠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참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새로운 현상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쩌면 부흥기가 아니라 이제 쇠퇴기인데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은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성찰기에 속해 있다, 지금. 성찰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사회를 쓴 리지코 게셜샤프트를 쓴그 독일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그 성찰적 근대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지금 성찰적 기독교, 성찰하는 개신교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지나친 자기 몰입이라든가 지나친 그 주관주의적인 어떤 이런 태도보다는 조금 더 기독교를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좀더 거리를 두고 기독교 자체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고민의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커스 보그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이 책은 이제 그 보그가 그 예수 세미나의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새롭게 이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신학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그는 이 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생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천당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많은 주제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이 상당히 그 젊은 크리스찬들, 청년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아주 상당히 그 열광적으로 독서 클럽에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책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독서 모임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부제가 신앙의 언어는 왜 힘을 잃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구가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혼자만의 결론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대다수의 청년들의 그런 어떤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룹에 모인 청년들이 아주 뭐꽉 막힌 보수주의자들이라든가 근본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개방적이고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책을 우리가 꼼꼼히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본 결과, 아, 이거는 뭔가 엄청난 좀이 보그의 작업에 어떤 좀큰좀 맹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그는 이 책에서요,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천국과 지옥의 두 구도로 나누어 있는
나눠 있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논리가 기독교를 병들게 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마치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데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기독교 신앙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톰 나이츠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새로운 창조로 변화되고 갱신되고 갱신되는 데 있다. 이런 목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보그 얘기로 돌아가면요. 마크스 보그는 모든 주제를 다룰 때 전부 같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논리인즉슨 뭔가 하면은 주로 제가 볼 때는 이 보그는 아가페이즘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그레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쓴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해석할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전부 다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이즘, 아가페주의, 사랑제일주의를 강조한 그런 어떤 그 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Love in Justi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랑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기독교 신학자들의 논리 속에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천국이든 지옥이든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는 모든 관점에는 너무 과도한 아가페이즘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죄에 대한 교리를 얘기할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그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속죄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구원 교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배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두 가지 흐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안셀무스적인 흐름과 아벨라드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그 안셀무스는 그 중세 신학자로서 그 만족설을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만족설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피터 아벨라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가 그 심판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제스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주관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도덕 가마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만은 이 근대 신학 이후부터 안셀무스적인 이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이러한 속죄론적 논리는 굉장히 비난을 받고요. 아벨라드적인 이 사랑에 근거한 이러한 논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기독교 속죄 교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 교리 안에 있는 너무 지나친 형벌론적 사고, 즉 성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막 자근자근 밟아 죽이시고 해야만 하나님은 막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자기의 어떤 공의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 있는 새디스트적인 그런 잔혹하게 아들을 이렇게 살해해야만 자기의 공의의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런 속죄교리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교정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당한 의미의 어떤 이 정의,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한 필요는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마크스 보국의 이 책,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말한다고 하는 이 책의 모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이 자비나 사랑이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어떤 약화, 신앙의 어떤 근거를 새롭게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는 보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당시에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사시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병자들이라든가 이런 가난한 계층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활동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것은 매우 공감을 합니다만은, 모든 그 교리적인 주제 모두 하나하나가 전부가 이렇게 자비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이 설명에는 많은 논리적인 좀 빈곤함이 여기에 이렇게 깔려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좀더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좀더 정교한 독서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를 근본주의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그 타자에 대해서 아주 원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것, 당연히 이거 극복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환대이고 관용이라는 이 가치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왔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리적 어떤 이 틀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교리적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보구의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책을 읽고 난 결과는, 신앙의 언어는 왜 힘을 잃었는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보구의 이 논리가 신앙의 힘을 잃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패착에 빠지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책을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을 읽은 저의 소감과 우리 그저 독서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잠깐 이렇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